왕초보 20일 파이썬.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두의 파이썬 17일차 프로젝트 터틀넘 만들기입니다. 교재는 148페이지네요. 교재에 보면 거북이를 두 마리 만들고 뭐 여러가지 설명들이 있는데요. 설명은 건너뛰고 바로 예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53페이지네요. import turtle as t. 이것도 거의 한 장에 걸쳐서 두 페이지에 걸쳐서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게임 만드는 거는 그 두 페이지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import random te. 지금 t가 터틀이잖아요. 근데 T2를 하면서 그 거북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된다고 설명이 돼 있어요. 이건 악당 거북이라고 하네요. T turtle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변수잖아요. 변수로 이제 정의를 해준 것 같아요. 요 참고로 책에 설명은 없는데 이는 evil 약자 같거든요. 악당 거북이라고 한 거 보니까. e shape turtle e color red. 악당은 보통 빨간색으로 많이 하죠. 검은색이나 speed. 스피드 0으로 되어 있는데 0은 너무 빠르니까 10으로 해볼게요. 30으로 해보죠. 게임인데 너무 느리면 또 곤란하니까. T up E go to 0. 이렇게 up 하면 꼬리를 드는 거니까 그림 그리는 게 없이 이동만 하겠죠. ts. ts는 te와 구별하기 위한 두 번째 거북이인데, 이게 주인공 거북이래요. 근데 s가 무슨 약자인지 모르겠네요. 그런 설명을 좀 써주면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없으면 그냥 무작정 외워야 되는 거니까 더 어렵잖아요. 안 그래도 용어들 때문에 이제 뭐 골치가 아픈데. S shape circle. 아,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예, 지금 circle이잖아요. 뭔가 봤더니 이거는 먹이네요. 요거는 먹이. 주인공이 아니고 먹이고요. 주인공은 하얀색으로 나오네요. 책에 보니까. 그냥 터틀이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S는 스피어 같아요. SPHERE. 스펠링이 갑자기 생각 안 나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 약자인 것 같아요. 동그라미로 나온 거 보니까 동그라미는 서클인데 스피어는 이제 구잖아요. 그리고 TS color TS speed는 35. 제가 게임을 못하기 때문에 악당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꼬리를 들었기 때문에 움직일 때 그림은 그려지지 않겠죠. 요거는, 제가 아니고, 주인공이 아니고, 먹이니까, 30%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꾸 주인공하고 헷갈리네요. 지금 위치가 다르죠? 예. 요게,
XY 좌표라고 한것 같아요. 수학에서 보면 X쪽 있고 Y쪽 있잖아요. 그거 좌표라고 한것 같아요. define 함수 정의죠. turn right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set heading 비슷하니까 복사해서 쓸게요. 여기는 복사해서 쓸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left set heading 180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각도별로 이제 뭔가 다른 것 같죠? 여기는 down heading 270. 포워드인데 약자로 쓸게요. 이게 주인공 거북이, 우리가 다루는 거북이거든요. 앞으로 10만큼 가는 거죠. angle, 각도는 t towards t.us. 포스는 포지션 위겠죠? 포지션, 위치. 점 set heading 정확히 어떤 명령인지 감이 올듯말듯 하네요. forward 티는 forward 9고 T는 아까 set heading forward 10이었죠? 조금 더 빠른 건가?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FT distance TS는 먹이었죠? 아까 sphere star X integer -230 요거는 XY 축을 말하는 것 같아요. 스타는 무슨 약자일까요? Yes. Go to. 별은 아닐 테고요, 그쵸? 그렇죠? If t distance.
여기 책에 있는 설명 좀 읽어드릴게요. 요거는 주인공 거북이가 신만큼 이동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T set heading 요거는 T 포지션이잖아요, 지금. 그 주인공의 포지션으로 towards 향하는 거 악당이. 그래서 이거는 악당 거북이가 주인공을 바라보게 하는 거래요. T set heading angle 요두 문장이. 그리고 악당 거북이가 구만큼 이동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 TS가 아까 먹이였죠. 그래서 T 그 주인공 거북이와 먹이의 사이가 거리가 12보다 작으면, 즉 가까우면 이런 말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되라는 건데 요거를 모르겠네요. TS go to 해서 요 범위 내에서 랜덤이니까 마이너스 230에서 플러스 230의 범위 내에서 어딘가로 이동하는 거죠. 랜덤이니까 임의로 가겠죠. 먹이를 다른 곳으로 옮긴대요. 요거 요 범위 내에서 먹이가 어느 정도 이제 가까워지면 이동을 하나 봐요. 그다음에 악당과 거리가 12보다 멀면, 여기 T니까 이제 주인공이고 이건 악당이죠. 15보다 멀면 0.1초 후 플레이 함수를 실행합니다. 라는 뜻이래요. 이게. 이게 왜 0.1초인가 책을 찾아봤더니 이게 1000분의 1초래요. 기본 초가, 온타이머의 초가요. 그래서 100이면 0.1초가 된다고 하네요. 이제 이게 다 빠져나오세요. D setup 500 D background color 바탕색이 오렌지로 가는 거죠. D shape turtle 주인공 모양을 결정하는 건데 너무 늦게 나오네요. T-speed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악당보다 좀 빠르게 40으로 할게요. 10 정도 빠르게 할게요. T-up 꼬리 들었고 그러니까 움직일 때 선이 안 꺼지죠. T-color white 100의 천사라고 하잖아요. 그래 나는 하얀색이에요. 악당은 빨간색. T on key press. 이건 무슨 말일까요? 방향키인데요. 방향키. 책에 보니까 방향키 오른쪽 화살표 있죠? 그거를 누르면 실행되는 거래요, 오른쪽. 계속 비슷하게 있어요. turn 복사해서 쓰고요. on key press turn up. 이렇게 됐고,
여기 press turn left. Okay, press down, down. 요거는 큰 따옴표 안에 있지만 온키 프레스라는 명령어 때문에 출력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 방향 키를 설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T, S, T, listen. 거북이 그래픽 창이 키보드 입력을 받도록 합니다.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키보드를 듣는 거니까 입력을 받는 거 개념이 되는 거겠죠. 플레이 해서 끝났어요. 이것도 상당히 길죠. 길기는 한데 지금 보면 뭐 설정해 주는 게 이제 절반이죠. 어떻고 어쩌고 설정해 주고 중요한 거는 이런 define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머지도 막 다 설정 거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거고 핵심은 요 define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 함수 정의.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해서 하나의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 정도 게임이면 그래도 좀 몇 번 응용하고 하면 자기 거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필수겠죠. 저는 게임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저장을 해보고 실행을 해보죠. 여기에 오늘이 17일차고요. 첫 번째 A고 T-Run 거북이 달리기란 작정했죠. 뜨면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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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를 빠르게 했는데도 잡히네요. 제가 게임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속도를 한번 바꿔볼게요. 아까 어디 있었죠? 박당은 30이고 나는 40인데도 잡히네요. 5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F5 눌러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속도가 빨라도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도 잡혔고 다시 한번 속도를 올려볼게요. 이번엔 좀 무지막지하게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빠르라진 것 같네요. 아이고. 잡혔나봐요. 안 보이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명령을 가지고 F5 눌렀을 때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비교를 해보죠. 둘 다 지금 사라졌는데 이 게임의 문제가 지금 이 밖으로 사라질 수가 있대요. 거북이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뭐 다르게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를 보면 아까 빨간색으로 나왔었죠. 그리고 스피드 30인데 의외로 빨랐어요. 스피드가. 그리고 뭐 요거는 200인데 어떤 의미로 200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린으로 나왔죠. 서클로 나왔어요.
그리고 먹이가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움직이는 걸못 봤죠. 제가 워낙 아까 잠깐 움직였었나요? 잡아먹힌 다음에 어디를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직 이런 걸다 설명할 수준이 안 돼서 아니에요. 어쨌든 좀 게임다운 게임. 지난번에 대포 만들기는 너무 초보적인 거고, 뭔가 게임 같은 게임을 만들어 봤어요. 지금 17회차에 이렇게 만들 정도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런 걸 혼자 할수 있어야겠죠. 이거 지금 보고 베낀 거고. 근데 이거를 응용해서 좀 변형해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더 필요한 자세한 설명은 책에 있으니까 책을 참고를 해보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18일자는 터틀런 2 만들기거든요. 이거보다 좀더 진화된 거를 만드나 봐요.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